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수가 침묵할 때, 예, 벤 샤피로라고 젊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우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본이 나왔네요. 여기에 노태정 씨가 번역을 하신 건데, 좌파는 침묵하는 다수의 무기를 먹고 자란다. 약간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미국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한국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불이나 불법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옳지 않은 일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합리적인 일인 거죠.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여러분들 행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다수가 침묵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격렬한 소수의 여러분 혁명가들이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어디서 나온 거 아니까, 다수는 대부분 무관심하고 입을 다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미국 사례를 들어가지고 좋은 책이죠. 미국의 젊은 보수 농객 벤 샤피로의 신간인데,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하죠. 폴리티컬 콜렉션을 앞세운 미국 좌파들이 어떻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를 완전히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에 맞설 방안을 제시한다. 말을 안 하잖아요. 겁을 주니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게 유튜브에서도 민감한 주제를 이제 더 이상 안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고를 하니까, 위협을 하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거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을 하니까 선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5.18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말한 사람들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아마 4.3 사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겁을 주면 되니까. 불편함을 주면 되니까. 민형사 소송을 이름 제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그 사회를 그냥 통째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뭐 선거 문제라는 게 일체 안 다루지 않습니까? 왜 위협을 하니까. 미국 상황이지만 한국 이야기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제학은 이런 것을 공공재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체제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함께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무임승차만 하려고 하지. 대한민국 체제가 건강해져가지고 역동적인 사회가 되더라도 다 누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그러니까 공병호 이름 도둑놈 시리즈가 나오더라도 커피값 한 잔인데도 안 사지 않습니까? 그건 공공재니까.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멀쩡한 사회라도 소수의 여러분들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체제를 변질시키거나 그런 활동가들이 해가지고 납치당할 수 있는 거죠. 체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좌파 세력은 지난 수십 년간 대다수 미국인들을 서서히 억압해왔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교모의 환경을 조성해왔다. 소송을 거니까 막 소송을 걸고 여러분들 뭐죠? 예, 막 댓글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것은 공소남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요청은 곧 침묵을 요구하게 됐고, 침묵에 대한 요구는 좌파 철학에 대한 순응과 반복 그리고 믿음을 강요하는 명령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 극으로 모는 겁니다. 극단적인 세력, 음모론자. 똑같은 이야기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지나면은 역사책도 완전히 바꿀 거고 헌법도 바꿀 거고 기이한지는 법들도 왕성하고 선거는 완전히 뭡니까 자기들이 장악해서 지 마음대로 할 거고 그래도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벌써 제가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와 달리 뭐 필요할 경우 조금 언급하고 그다음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 이야기 아닌 거죠. 다 침묵을 시키는 겁니다. 침묵을. 처음에 노력했던 사람들도 너무나 개인적으로 불편하니까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뭐 너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 짓을 하냐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난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좌파는 침묵하는 다수의 묵인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체제를 완전히 뭐죠? 다 휘어잡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역사책을 바꾸는 겁니다. 교육 현장을 다 장악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국가를 그냥 하이재킹, 비행기 납치하듯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눈에 안 보이고 이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 건데 그게 다 보이니까 예. 보이니까 이제 조금 불편하죠. 그다음 뭐 이제 앞으로 그런 이렇게 불편한 주제를 누가 다루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아 됐다 뭐 예.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뭐. 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예, 이 노태정 씨가 아주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벤 샤피로 이 말은 소위 4.3 명예회복운동 제주의 4.3 사건이죠. 예, 4.3 명예회복운동은 당초 억울한 희생자들을 신원해달라는 탄원에서 시작됐다. 이제는 4.3은 공산폭동으로 말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은 강력한 동기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액티비스트 활동가들이 대다수의 사람 주로 사회정치적 이슈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를 이끌어온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을 벤 샤피로란 작가는 권위주의적 순간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다 돼가는 겁니다. 5.18도 일체 이야기해서 안 되고 예, 그다음 뭐 4.3 사건도 예? 나중에는 뭐 여순 반란 사건이나 4.3 사건도 다 무슨 헌법에 넣자는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국가가 여러분들 그냥 장악당하는 겁니다. 아무도 저항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견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병호 TV가 제가 뭐 중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 보더라도 목소리를 계속 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런 진실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약 조건은 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세상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송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역사책 다 바꾸겠죠. 거짓을 그냥 역사로 그냥 가지고 판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거짓을 또 헌법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노태정 씨가 번역한 책에 나오는 샤피로의 저서에 권위주의적 순간은 침묵하는 다수의 묵인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고집스러운 대다수 미국인들이 주도하는 제도권 권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때 우리가 가진 가치관들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당히 고백할 때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자유가 가진 힘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바탕으로 함께 목소리를 높일 때 권위주의 순간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자유의 새로운 탄생이 시작된다. 다 비겁해지는 겁니다. 내 이익 내 편안함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액티비스트에 해가지고 권력이 모두 다 탈취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액티비스트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국가의 역동성은 거의 없어지겠죠. 그냥 가난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국가는 무기력함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약탈하려고 하겠죠. 약탈도 뭘 합니까?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법의 이름으로 약탈을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차가. 위협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좀 옳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양반을 다 공격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캔슬 컬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빅테크들 하는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밀하게 검열을 하고. 참 세상이 악해졌어요. 나는 막 악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악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또더 사악해져요. 무관심한 건 대다수고 일부 여러분들 액티비스트들은 젊은 친구들은 더 사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침묵하게 되면은 자기한테는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이 사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들 완전히 다 변해버리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며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손 들고 나가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공산주의가 여러분 러시아를 지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못하니까 그냥 내면 세계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소설, 장편 소설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그냥 소설 읽는 겁니다. 시간 때우고. 그럼 소설 속의 세상은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홍콩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순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뻔히 다 모든 것이 볼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